막 오셨네요. 예, 박수로 맞으십시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우선 우리 기재위원님들 많이 오셨는데 저희는 어제 저녁까지 국정감사를 마쳤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최근에 국정감사 한 달가량 쉬느라고 다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추경호 원내대표님 귀한 시간,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대한민국 전환과 미래 포럼으로 저희가 출범하면서 우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특강도 저희가 좀 들었고요. 그 이후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으려고 이 초저출생 문제와 관련해서 EBS 다큐가 아주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PD를 직접 저희가 불러서 아침에 얘기를 좀 들었고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가 이 초저출생 문제와 기후위기 그리고 이제 저성장과 지방소멸 이 네 가지 의제를 저희가 다루는 포럼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진보포수가 있을 수 없다. 지금 이미 늦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해서 지혜를 모아서 관련된 공부도 하고 또 입법도 공동으로 하자 이런 취지로 지금 이제 우리 포럼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구성도 비슷해요. 14명, 13명 이렇게 27명 거의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거의 비슷하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공동대표도 제가 이제 원내대표 할 때 제가 모시고 있었던 주호영 국회의장님께서 원내대표로서 호흡도 맞췄고 그래서 이제 이 포럼을 제안했을 때 선뜻 정말 이것은 우리가 잘 해야 될 일이다 힘을 모으자 해서 이제 함께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 오늘 마침 국회 출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조영 부장님 오늘 이제 부득이 참석을 이제 못하셨고 이하 의원님들 공이 이제 비슷하게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주제는 알다시피 이미 우리가 사실은 좀 때를 놓쳤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여러 가지 그동안 여야를 뛰어넘어서 역대 정부를 다 통틀어서 좀 아쉬운 점들이 있는 거죠. 뭐 한 20년 가까이 뭐 400조 가까운 예산을 쏟아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사실 이것이 실제 출산율 개선에 실질적 효과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2050년을 내다보니까 애초 5년 전에 추산했던 것보다 더 지금 우리 출산율이나 또는 인구수가 감소한다는 결과도 나와서 더 큰 위기감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다른 시각보다 결국은 그동안 주거 문제를 중심으로 예산을 많이 썼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청년이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하고 그리고 이제 육아과정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을 거치는데 생애 주기별로 과연 우리가 이 초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대로 된 처방을 갖고 있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편적이고 분절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전 생애 주기 차원에서의 문제 그리고 그 근저에는 청년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의 해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보다 예산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우리가 대안을 만들어내느냐가 이 문제를 푸는 핵심 열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런 이제 토론을 여야 공동으로 또 두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여도연구원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발제와 또 자장을 맡아주신 또 우리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나온 내용을 가지고 올해 또 연말 예산 심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한번 좀 들여다보고 그래서 또 정부에 반영할 것들은 반영하고 저희가 예산뿐만 아니라 혹시 또 법안을 통해서도 함께 뒷받침해야 될 일들이 있으면 제가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마침 이제 관련된 부처도 만든다고 하니까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제가 협조할 일들은 적극 협조해 나가면서 힘을 모아서 이 국가적인 난제를 우리가 제대로 풀어나가야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주시고 오늘 나온 이야기들이 우리 그런 국정과 나라의 문제를 푸는 데 기여하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이런 중요한 국가 과제에 대해서 정말 함께 모여서 토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이런 귀한 자리 만들어주신 우리 박홍근 영원한 대표님 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호영 부회장께서도 뜻을 같이 모으고 포럼을 하는데 거기에 우리 국민의힘의 최고의 일꾼 안상훈 의원 대신 가서 잘 가봐라 그러고 또 급한 일이 있어 해외에 좀 출장을 가셨습니다. 그 대신 제가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지 제가 대신해서라도 인사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뭐 아까 말씀은 다 하셨으니까 제가 여기에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예산과 관련해서 돈을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현재 돈이 어떻게 쓰여 있고 그리고 어떻게 써야 되겠다 그리고 그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데 대한 오늘 전문가분들과 함께 토론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아마 여태까지 재원 투입이 굉장히 많이 되었는데 우리의 출생률의 결과치는 정말 참담할 정도이니까 이게 제대로 쓰이는지 그리고 실제로 제대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디에 써야 되겠는지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뿌려져 있는 재원 또는 추가 재원 투입을 어떻게 조달해야 될 것인지 아마 이걸 심층적으로 오늘 논의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논의를 필요하시면 몇 차례 하시고 저는 이 재원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실제로 사람들이 이 문제에 맞닥뜨리면은 역시 이 삶의 문제가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지원이나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또 하나는 결국은 인식과 문화적 요인도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기초로 하되 언제 또 기회가 되면은 그 다음 기회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출생률을 높이고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인식 전환 그리고 또 제도적인 변화의 부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것이 나중에 또 전국으로 그렇게 연결시키려고 그러면 아마 또 재원의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돈을 어떻게 해서 그 인센티브 구조를 또 더 만들고 인식과 제도 전환을 촉진할 것인지 이 문제도 있을 텐데 다음 기회에는 또 그런 기회도 좀 가지면서 하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존경하는 여기 우리 의원님들, 기재위원님들 특히 다 오셨는데 또 민주연구원장님까지 이렇게 직접 오셔서 반갑습니다. 모쪼록 오늘 좋은 그런 토론을 가지시고 기왕에 오늘 민주당에 또 힘 있는 분 다 오셨으니까 지금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조직법 개정안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을 위해서 이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복잡한 거 아닌데 계속 내놨는데 아직 진도가 잘 안 나가거든요. 뭐 원내 지도부 민주당에서도 전향적으로 이제 검토하고 조만간에 협조하겠다는 이런 큰 틀의 말씀은 주셨으니까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사실은 그런 거는 별 쟁점이 없으니까 빨리 마무리돼서 출범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도 가시적인 우리 함께하는 미래 뭐 전환과 미래 이제 포럼인데 여기서도 큰 성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말씀 많이 듣고 저희들도 함께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올 때까지 사실은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는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책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국회의장께도 건의를 좀 했었습니다. 저성장 문제, 저출생 문제 이런 국가 의제들에 대해서는 정말 앞장서서 나와주십시오라고 얘기들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실제로 이게 되는 거 보니까 꿈만 같습니다. 시작이 작을 수 있을지만 작든 그러나 정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그 통계 몇 가지를 좀 보고 왔는데요. 우리나라가 2000년 정도부터 성장률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떨어졌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그 한 15년, 20년 전쯤에 출생률이 푹푹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출생률이 한번 떨어지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 떨어진 출생률이 성장률을 떨어뜨리고 성장률이 떨어지니까 다시 출생률이 떨어지고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는데 봤더니 선진국들도 비슷했습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빠른 것뿐이었습니다.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그 세계에서 인구학 공부하는 사람 한국 필수적으로 견학 코스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빨라서 나라가 없어질 가능성에 처한 데가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답니다. 보건사회연구원 박사들 얘기입니다. 기왕에 우리 뭐 방향은 달라도 어쨌든 나라 걱정하는 두 당에서 오셨으니 열심히 하셔서 꼭 이번에는 결론을 좀 내고 손잡고 방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연구원도 여의도 연구원하고 손잡고 정말 이 문제만은 아무 사심 없이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한번 하시죠. 제가 박홍근 하겠습니다. 박홍근! 화이팅! 추경호! 화이팅!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